와 이거 옛날에 타야 귀찮아. 텔레폼 기차인데 약간 영국 느낌의 근현대 느낌이 나게 이제 기차가 가고 있네요. 반대편 모지코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곳곳에 이거 길 가는 곳곳에 지금 벤치들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걷다가 산책하다가 이렇게 쉬면서 가기 너무 좋게 돼 있어 가지고 저쪽 가라토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칸몬 대교로 지나서 해저 터널로 해서 모지코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산책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낚시민 애들이 진짜 많네. 오래된 건물이 보이는데 이건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노포크 공원이라는 곳이고 여기를 지나서 모치코랜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치코랜드로 이동표하고 와 이거 옛날에 타야 귀찮네. 너무 이쁘게 생긴 기차 터널입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다. 여기가 모치코의 레트로 라인, 레트로 라인의 노포크 공원역. 아 이렇게 오는구나. 와 감성돋지 않습니까 이거. 아 진짜 모치코 레트로, 레트로답게 감성이 예술입니다. 여기 걸으면서 풍경들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조용하고 오래된 마을의 기찻길 옆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너무 여유롭게 풍경들을 감상하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진짜 옛날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건물들도 다 오래된 것 같고 어느덧 모지코랜드 타워가 눈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박물관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빠르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와 건물 엄청 오래돼 보이네. 이 부스가 되게 유명한 부스라고 하더라고요. 텔레폼 부스인데 약간 영국 느낌의 이 실제로 되나보네.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이 실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다시 출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의 발전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쭉 하면 2004년까지 1837년 이 역사의 시작부터 이러한 전화기들을 써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1900년대 전화 야인시대에 많이 나오던 건데 이런 거 50년이 넘어가면 이제 일과 87-80년대 많이 보던 때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 많이 보이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썼나 본데요. 85년에서 86년에 버튼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다이얼 버튼식으로 같이 쓰다가 거의 녹음되는 거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00년도 때 갔다가 이제 무선 모양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발전된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아 이 곳곳에 이 모지코 레트로의 그 어떤 홍보물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도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관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곳곳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까지? 1900년인 것 120년인 것 같다. 120년. 아 이거 공중전화 부스다. 공중전화 부스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지금 화장실 같이 생겼네. 비슷한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일본은 또 이렇게 우리나라랑 좀 달라?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군대 때 공중전화 썼던 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진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카드 타입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와. 타자기의 역사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 있던 거네. 많이 보던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던 모델이네.
BCS 핸드폰 같은 거. 93년도. 아, 91년도 BCS 때 이런 게 있었고. 그 이제 휴대폰의 모양을 폴더폰이랑 이렇게 나왔고. 일본의 폴더폰이랑 도코모라든지 소니 거. 핸드폰 태블릿으로 발전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주장 카드. 와. 카드. 다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본부장 갔다 왔는데. 그 전화기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무선 전화기의 역사? 핸드폰이죠. 삐삐나 그런 것도 있고 타자기의 역사 그리고 전화 부스의 역사 전화 카드의 역사 온갖 역사 전화와 관련된 역사들 다 있더라고요. 저는 좀 빨리 봐서 한 10분 정도 봤는데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다 볼 것도 되고 또 재밌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우측권 동네가 레트로를 머금고 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이 진짜 옛날 한 70년대? 제가 생각했을 때 군산이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옛것의 느낌을 온전히 다 머금고 있는 곳이 이런 가게들도 하나하나가 완전히 감성이 있고 우측권에서만 진짜 하루 종일 놀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경도 많이 하고 또 제가 가보지 못한 곳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경거리나 먹을거리, 볼거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저기 감성의 재즈폰. 아 진짜 옛날 거 그대로인 것 같아. 메아리 골드. 아 결혼 웨딩 업체 아닌가? 도시락 업체. 관문 해전 터널에서 여기까지 거의 2.5km 정도 걸은 것 같은데. 힘들게 도착했네요. 그래도 이런 모습들 보니까 많이 궁금해집니다. 철도 박물관 건물 같아요. 저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쁜 것 같은데. 와, 우치코 여기 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기차가 있는 전경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야, 도시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멋진데요? 레트로의 끝판왕인 것 같아. 지금 시간이 1시 17분이라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된 티켓과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시모노세키에 여행 왔었을 때는 그걸 못 가고 갔었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은 겨우 맞춰가지고 그래도 올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선로였던 것 같아요. 설도의 모습도 있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가속 때리는 거 아니야? 와 무섭다. 지금 뭐가 있나? 큐슈 기차의 역사가 있네요. 1850년대부터 2010년까지 기록들까지 다 설문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기차의 머리에 들어갔던 플레이트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나는 그런 기차의 모형들이고 여기도 있네요. 플레이트들 넘버들 백마크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트밤에 옛날에 어떤 사용했던 물건들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전시가 잘 돼 있어요. 이거 뭐 승객 체험 같은 건가? 오 이건 티켓인 것 같아요. 옛날에 티켓 이런 거 어떻게 다 잘 보관하고 있지? 최근에 티켓이 아닌가 싶은데. 아, 멋있다. 굿즈인가? 일본 큐슈 전차들과 관련된 굿즈들과 상품을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방금 철도박물관에서 구경 왔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옛날의 기차들을 실제로 구경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구비 생긴 기차들도 구경을 합니다. 차 안에는 출입이 금지됐고 안에서 보면 이야 이거 진짜 멋있다. 여기서도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여기 ED721 예, 이 친구가
91년도에 나왔던 애고 EF1035. 아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오래돼 보이는구나. 기차들이 다 오래된 기차들이고. 얘는 C591이라고 해서 눈도 이쁘게 달리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네. 이거 완전 증기기관차 같이 생겼다. 실제 증기기관차 같기도 하고요. 엄청 이쁘게 생겼네. 차까지 보고 끝이 났습니다. 역입니다. 역사 보이고 여기는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또 학교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무치코 레트로 역의 전경입니다. 와, 이 역도 지금 근현대 느낌이 나게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여기가 사진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와서 사진 찍고 다녀요. 아름다운 모지코 레트로 역을 지나서 이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뷰가 너무 아름다운 일본의 모지코 랜드로 이제 갑니다.